리성일입니다. 후보자님, 질의 안 하려고 그러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팅도 제 지역에서 제가 한 3주 이상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그 수산업 종사자들이 너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회를 많이 먹어요. 다른 때 비해서. 아,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유, 잘하셨어요.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저 반대하고 아유, 나서 회 먹었는데 그걸 막 일부에서 그 비난하고 비판하던데. 예. 그래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걸 많이 먹어야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책 질의 전에 아까 제가 이제 그 미안한데 그 후보자 장녀분 그 간단한 거 하나만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클리어 돼야 장관님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네. 그래야 네. 이제 그 산업부의 신뢰성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야 집행이 잘 돼 국민들이 이제 훨씬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녁 먹다가 자료 하나 보니까 이게 그 장녀분이 그쪽에 전입식 금고한 건 금년 1월 27일이고 네. 네. 그 뭐지 이게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7월 15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전에 그럼 뭐 임대차 계약 하기 전에 이미 전입 신고가 된 거네, 그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4년 동안 경매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경매가 계속 오면서 이 친구 뭐 법원에서 날라오는 경매장 뭐 안는 고지서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방으로 집으로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고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일단 전입신고만 하고 그게 매각이 돼서 경매가 낙찰된 이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와서 지인의 집에 일단 아는 분 집에 예 지인의 그 계약하기 전에 전세인가 무슨 계약이죠? 다 그 사람도 지인도 월세로 살았습니다. 28만 원에 월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 월세네요. 예, 다 월세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월세를 지인 집에 우선 들어가서 예. 살고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한 거군요. 아 그렇죠. 계약을 이제 연장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계약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클리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여쭤봤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네. 수출도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업무를 무역수지 이제 그 언급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총리님이나 이제 어떤 때 부총리님 말씀하시는 것들 질의도 하고 하면은 경제 문제를 두 가지로 답변.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다. 그게 핑계가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다른 나라도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방하는 것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 산업 구조가 문제고. 무역 수지가 지금 뭐 3개월째 약간 흑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수입이 많이 감소하고 수출도 줄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주니까 흑자가 불황형 흑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출은 지금 11개월째 내 생각에 이제 줄고 있는데 보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품목으로 보면은 우리 제일 중요한 반도체가 줄고 지역으로 보면은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계속 흑자가 나던 중국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수출도 줄어드는데 중국의 원인이 한 50%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근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반도체 해가지고 뭐 용인 그 반도체 뭐 예타 면제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이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구축을 위한 뭐 예타 면제 이거 하고 지금 반도체 수출이 안 되는 거하고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네? 예타는 그 면제해가지고 그 반도체 생산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당장 지금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는데 수출이 되게 하는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해야지 예타 면제가 뭐가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중간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줄지만 소비재도 혐한 감정 그게 이제 우리 정부가 외교라든지 경제 이런 면에서 중국을 너무 소외시하고 홀대하니까 중국 정부도 정부지만 중국 그 국민들이 중국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물건 사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재가 많이 줄었어요 수출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경제 정책도 제대로 해야 되고 중국의 외교라든지 그런 대외 정책도 좀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좀 살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국의 그 뭐 소비 시장의 어떤 특수성.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그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 국가의 페널티를 가하는 뭐 그런 시장의 특수성 뭐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단체 관광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또 재개해서 또 일부 관광업계는 또
교류가. 그건 뭐 우리 의원님들 네. 가셔서 요청해서 효과도 나오고 그런 건 알고. 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저희 중국과의 그런 관계를 개선하고 또 미시적으로 분야마다 이런 무역 그 장벽이 없는 그 무역 규제가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의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조금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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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